이제 백수도 됐겠다. 오늘 자동차 리콜 들어가야 돼가지고 어차피 하남 미사센터에 왔어야 돼서 맨날 지나가던 그 팔당대교 앞에 있는 검단산에 등산을 하다가 딱 중간까지 올라가고 체력이 다시 안 되네요. 한 40분 정도만 더 가면은 정상을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검단산이 650m 되니까 괜찮게 운동이 되는데 어저께 술을 4차를 먹어가지고 뭐 일찍 만나서 일찍 먹고 일찍 헤어졌는데 체력이 안 되네요. 어저께 1차 10시 반부터 1시간 웨이팅해서 금돼지 식당 갔다가 또 거기 약수역에 해남 순댓국 또 거기서 또 한 30분 웨이팅해서 또 먹고 그러고 이제 헤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난 젊은 애들인 줄 알았더니 나이가 50대 막 60대네요. 2차 먹고 한 3시쯤에 헤어질 줄 알았더니 또 3차로 생무럭탕을 먹으러 갔다가 또 소주 먹고 4차로 냉면집 가가지고 또 소주 먹고 3차부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내가 떠들어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혼났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먹은 그 음식의 맛이 기억이 아예 안 나는데 근데 어떻게 집엔 또 잘 왔지 6시에? 택시를 다 태워 보내고 내가 마지막에 탄 거는 기억이 나는데 뭐 어쨌든 아주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2km를 이제 올라오고 2km를 올라와서 한 300m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다른 길로 백을 하고 있습니다. 푸르름 푸르름 한 게 너무 좋네요. 카메라에 담기는 것도 이쁘고. 차에다 카드를 놓고 와가지고 있으면은 저기 여기 또 하남 스타필드 바로 앞이니까 스타필드 안에 아쿠아리움 찜질방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찜질 좀 하고 거기서 밥 먹고 집에 갈까 했는데 지갑을 놓고 와서 근데 가가지고 차 찾고 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6월달은 영화의 달입니다. 뭐 5월 31일에 이미 범죄도시 3 개봉했고 내일 이제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인가? 그거 개봉하죠. 그리고 다음 주 14일에 드디어 플래시 이거 개봉합니다. 플래시 진짜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월 21일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개봉합니다. 진짜 난리 납니다. 소니 스파이더맨 재밌어요. 그리고 7월에 뭐가 또 개봉하느냐? 미션 임파서블이 개봉합니다. 이 사이사이에 뭐가 더 있어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6월은 영화의 달. 여기가 저번에 그 불났던 예봉산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검단산입니다. 검단산은 여기도 있고 하남에도 있고 저기 우리 저쪽에도 있죠. 남한산성 바로 뒤에도 검단산이 있죠. 400m 정도짜리. 아주 좋은. 왜다 푸르름 해서 하나 찍어야 되겠어. 푸르름 푸르름
프로로 프로로 프로로다. 막 저희 이모도 그렇고 어른들이 막 봄에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하는 거 보면은 야 뭐 저런 게 올라온다 저쩌고 하는데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참 그런 게 좋네요. 아 퇴사하기 전에 씨 회사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었는데 아 참 역시 모든 건 타이밍입니다. 예, 마음이 섰을 때 바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우물쭈물돼요. 예. 아 참 아쉽네. 예 어쨌든 내려가는 길에 심심해서 뭐 이제 백수겠다. 맨날 이렇게 노는 거나 찍어서 올려놓으면 언젠가 보겠죠? 재밌게. 빨리 집에 가가지고 오징어 묵국에다가 해장을 해야지 이거. 아 이거 포카리스 했다 먹다 토 쏠리네요. 괜히 샀어 물 살걸. 여튼 내일 6월 6일 현충일인데 오늘 휴가 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토, 일, 월, 화 5월과 6월에 연휴가 꽤 많네요. 즐거운 연휴들 되세요.